자유건설에 계셨구나. 아, 꿈에. 예. 언제 그만두셨어요? 어디? 그 일을. 그거? 대우관 일을. 그때 그만두신 거예요? 그때. 그래서? 일하면서 2년 하고, 2년 살고, 그리고 한국 왔다가 또 리비아 또 2년 갔다가. 그러니까 IMF 때 고 공무제 발사 그만두셨, 그 전에 그만두셨어요? IMF는 97년이가 왔고, 그 전이지. 그럼 험한 그런 안 보셨네. 그 88 올림픽도 외국서 보고. IMF 때는 일본이 있었지. 일본 5년간 있으면서. 일본에서 또 뭐 하셨어요? 인테리어. 그 책자에 광고 내가면서 인테리어 했거든. 야, 대단하시네. 막 이렇게 능력이 넘쳐나시는구나. 아유. 인테리어는 거기는 아, 되게 일이 사무실 하나 해 가지고 텍스트 갖다 놓고 전화. 근데 그 인테리어 업자들이 너무 많으니까 안 돼. 아, 저 갖다 놔야겠네. 아유, 저 쓰다. 사장님, 네. 여기 저번에 오후에 저 위에서 봤더니 여기 까마귀들이 엄청 이렇게 많이 날아다니던데 여기 왜 그래요? 왜 이쪽에 많이 많아요? 여기 보면 우리 저우에도 많아. 아, 그래요? 어. 그래서 난 무슨 일 난 줄 알았어. 오후에 초저녁 되니까 여기서 날아다니는데 무슨 영화에 나오는 뭐 저 무슨 그런 악마의 개구. 뭐 자기 뭐 영역 침범 당해서 그래요? 아니면 그냥 저녁 때 되면 그래요? 박쥐가 그러듯이? 항상 그래요. 아, 원래 저녁 때 되면 그렇구나. 저녁 시간이라 그런가 보구나. 많은 까마귀. 저는 캠핑 가면 제일 좋은 시간이 새벽에 한 6시? 그 무렵 되면은 어디 가든지 새 소리에 깨요. 그때 되면 막 새들이 막 엄청 바쁘어지잖아요. 새벽에. 그럼 아침 셋이서 같이 가요? 세 분이? 아니요, 저 혼자 다녀요. 아, 캠프를 혼자 다녀요? 응. 왜 같이 놀러 안 다니? 걔가 어릴 때는 같이 다녔는데 걔가 이제 초등학교 고학년 중학교 들어가면서 중학교는 거의 뭐 한두 번 갔고 두세 번 갔고 고학년 한 5, 6학년 정도 돼서는 이제 안 가니까 엄마도 안 가고. 아, 애가 안 가니까. 말이야? 애가 안 가는데 뭐 엄마가 뭐 가고 싶어서 간 게 아니잖아요. 애 좋아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저는 혼자서 부시크래프트나 백패킹으로 빠진 거죠. 서바이벌. 그럼 가서 1박 2일? 네, 보통 1박 2일. 아, 침낭 가지고 가서. 침낭만 가져갈 때도 있고 텐트 가져갈 때도 있고. 근데 야옹이들은 여기까지는 안 와요? 고양이요? 네, 그 저기 짱구하고 사냥 여기까지는 안 내려와요? 딱 저 계단까지만 왔다 갔다 하는 거 같아요. 사냥 여기 왔다 갔다 해요. 우리. 아, 여기까지 내려와요? 네. 어, 얘는 바운드가 아주 넓게 잡고 그리고 움직이는? 저기 뭐 짱구는 거 위에서만 놀아요. 거의 안 움직이죠. 그리고 늙어 가요. 새끼 두 마리 난 거. 누렁이? 네. 그거 새 그 저기 찍은 게 언제 찍은 거예요? 나는 그 영상에서만 봤어요. 어, 그 찍은 거 뭔지 한 20일 됐나? 찍어서 올렸지 내가. 새끼들하고. 근데 하도 사람들이 왕래하니까 창고에. 그 큰 놈이 왔다 갔다 하는 놈이 그냥 없네요. 어, 애미야. 그 새끼는 어디 있어요 지금? 새끼를 옮겼어. 그래서 그 창고에 있었는데 거기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컨테이너? 물고 다른 데로 옮겼어. 컨테이너 밑에 있다가? 아, 우리 그 창고 거기 공연관 옆에. 아, 공연관 옆에요? 거기서 새끼 났어. 내가 올린 영상 있잖아. 어, 뭐, 몰라요. 고양이. 어, 네, 너 그냥, 거기가 창고예요? 우리 고양이가 바로 옆에 있어. 그 조이컵 넣는데. 주지선이 식사하는 자리, 그 옆에. 그 창고 있어. 그 거기서 새끼 난 거야. 계단 밑에 옆에.
어어어 거기서 새끼 난 거야. 그러다가 서로 왔다 갔다 하니 처자님이 도와주신 거예요? 뭔데? 처자님이 거기다 갖다 놓은 거예요? 얻은 거야. 아 새끼를 거기다 놨다니까 얘가. 제 자기가? 응. 그 사람 왔다 갔다 하고 그러니까 걔가 문제 다른 데를 옮긴 거야. 근데 어디서 왜 거기다 놨을까? 아, 그 급하니까 그랬나? 거기가 뭐 참 가끔 쉬던 데인가? 어 새끼 나는 게 거기다 좀 뭔가 아늑한 공간이 되나 싶어서 그 놨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이런 데다 놓으면 또 다른 동물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는 그런 데다 놓으면 좋지. 그래서 물어다가 딴 데로 옮겼어. 없어. 한 두 달 전쯤인데 저 계단 위에서 사냥하고 그 누렁 얼룩이 걔가 어울려서 저기 요 계단 카페 여기 발을 왔다 갔다 하는 거. 새끼 나네. 다른 개 같은데. 그랬으면 두 달 전이면 몸이 커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몸이 안 크고 청소년 정도만 하던데. 완전 새끼는 밤새끼는 고양이 아니에요? 노란 거. 아니 밤새끼가 아니고 노란 거. 아, 둘 다 새끼고. 얘 봐봐요. 애니 나올 거예요. 예. 얘 새끼들이에요. 그럼 나 얘 본 거 같아. 그럼 얘는 지금 왔다 갔다 해요 여기. 그럼 지금 막 몸 큰 놈 왔다 갔다 하는 놈이 제 애미구나. 새끼들은 안 나와다녀요 지금 아직. 아, 그럼 다른 데 옮겼다니까? 아니 그러니까 옮겼는데 안 와요? 한 번도 못 봤어 지금. 얘가 사냥하고 다니는 놈만. 그럼 사냥 새끼예요? 사냥 수술을 했어요. 이 새끼 못 놔. 그럼 야옹이가 또 따로 있다는 얘기예요? 야옹이가 또 다른 야옹이가 있어요? 아 복잡하다. 아 좋고 너무 복잡하네. 근데 내가 지난주에 그레이를 봤는데 그놈인가? 딱 한 번 봤는데 맞아. 얘가 요즘 왔다 갔다 해. 아니 그 옐로우는 봤고요. 그레이를 또 하나 봤어요. 그레이. 여기 고양이 되게 많아요 이 산에. 아 많아요? 한 3만 마리 돼. 아니 여기 이 안에. 내가 알기로 고양이가 영역동물로 알고 있는데 이게 너무 많이 그러니까 짱, 사람들이 짱구가 역할을 못하고 있는 거 같아요. 고양이는 여기다 다 갖다 버려요. 어 이게 갖다 버려요? 그럼요. 집에서 못 길 것 같으니 산에다 갖다 버려요. 우리 집에 짱구가, 아니 우리 집에 도토리가 짱구 새끼거든. 어? 어 정말이요? 내가 거기 그 어이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됐어. 짱구가 암컷이잖아요. 네. 짱구는 수술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수술했지. 새끼 두 번 낳고. 새끼 두 번 낳고? 그럼 그 새끼들이 지금 퍼져 있어요? 지금 현역에 활동 중에. 요거 이게 짱구 새끼야 이게. 이게 짱구 새끼랍니다. 도토리. 도토리라고. 이게 몇 년 몇 년 전 영상이에요? 11년. 11년 전 영상이에요? 아니. 11년 전 데리고 온 거라고. 이거 찍은 거 얼마 안 돼. 며칠 그럼 아니. 11살이네? 그렇지. 짱구가 지금 추정 나이가 16살인데 지금 11살 되는 짱구 1세대 새끼죠? 두 번째 난 새끼예요? 첫 번째 난 새끼예요? 첫 번째 난 1세대 새끼입니다. 지금 금방 보신 영상이. 이거. 얘예요? 우리 집에 짱구 새끼. 이름이 뭐예요? 짱구 도토리. 도토리입니다. 짱구 1세대 새끼. 순놈이에요? 암놈이에요? 예? 예. 순놈. 짱구 새끼, 1세대 새끼. 얘 낳고 한 번 더 새끼 낳고 수술했습니다. 짱구는 보이겠나 모르겠다. 아 그럼 이걸 얘를 키우고 있네요 지금? 지금 우리 집 한 마리만? 그리고 다른 보살들 다 분양해 갖고. 아 그럼 한 마리 낳은 게 아니라 여러 마리 낳았다는 얘기네. 그럼 처음에 몇 마리 낳은 거예요? 다섯 마리? 아 그래서 다 신도분들이 분양받았고. 근데 내가 궁금한 게 짱구가 좀 가만히 있어요? 자기 새끼를 막 데려가면은?
아니 우리가 이렇게 가정을 이렇게 몰라요 동물들은. 모른다고요? 맨날 할 거 빨고 아니, 그런데, 먹는 거 갖다 주고 하는데 어떻게 몰라요? 근데 며칠 있으면 까먹지 모르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러다가 새끼 데리고 와서 네. 6개월 지나서 내가 짱구한테 우리 얘 짱구 새끼잖아 네. 데리고 가봤어. 어. 그랬더니 이제 얘는 6개월 되니까 요만하잖아. 네. 그랬더니 짱구도 모르더라고 지 새끼인지. 그리고 짱구는 자기 새끼 보고 이렇게 가만히 있는데 얘는 토리는 토리 애미를 보고 오 마이 갓. 얘도 모르지 자기 엄마인지. 우리들 기대나 상상하고는 다른 그 반응입니다. 아. 그러니까 그러면은 그 한 며칠 됐을 때 가져가신 거예요? 그렇지. 어. 그러면 이 세대는 언제 또 낳았어요? 2세대 출산. 그 다음에? 어, 금방 낳았구나. 그 다음에 또 낳는데 나서 이제 애비는 누군지 모르고. 그렇지. 하여튼 사냐는 아니죠. 사냐는. 아, 네. 사냐는 나중에 들어왔는지. 그리고 그 당시에 짱구 애미도 있었어요. 그때 짱순이라고. 아, 그럼 내가 짱순이를 봤나? 옛날에 한참 재현이랑 저 하정이랑 여기 스카우트 활동하고 할 때 그때 있었어. 짱순이. 내가 짱순이를 봤나? 껌했어. 응. 내가 짱순이를 봤네. 왜냐 그럼 짱구도 지혜미랑 똑같이 껌해. 왜냐 그럼 스카우트 사무실 저기 그 컨테이너 썼잖아요. 거기 옆에. 그래서 우리가 거기 왔다 갔다 자주 하는데 항상 그 까만 고양이가 왔다 갔다. 근데 그 짱순이가 지 여기 뭐 짱구보다 몸이 조금 작아. 좀 오래됐으니까 엄마니까 좋을 수가 없지. 하여튼 기억은 못 하겠는데 하여튼 검은 고양이 있어가지고 나는 그때만 해도 고양이를 상상해 본 적도 없고 고양이를 겁내고 고양이 거부감이 많았거든요. 근데 요즘은 고양이 좋아하지만 고양이 너무 깨끗하고 너무 귀엽고 나는 그냥 그래 좋아하지도 않아. 아니 남한테 폐를 안 끼쳐 고양이. 난 폐 끼쳐 우리 여기 고양이고 짱구 도토리 와서 그냥 할퀴 물고 도망가고. 혹시 책주 있어요? 저기 계좌이체 돼요? 당연하지. 어, 됐네. 하나만 주세요. 네. 얼마예요? 2,000원. 사실 이만큼이면 그것도 안 맞아. 더 힘들어. 진짜 힘들어. 어디 주차장에서 걸어왔어요? 네. 묻지 마세요. 여기서 걸어오셨나 보다. 아, 재밌대요. 되게 힘들었겠네. 어, 큰일 나. 이 산까지 가면 그냥 헬기 불러야겠네. 그죠? 어, 여기 이렇게 한 바퀴 다 돌았거든요? 어. 힘든데. 힘들어. 여기까지 오는데 한 5분 걸렸어요? 힘들어요. 걷지 마세요. 자주 걸으셔야겠네. 아니, 근데 나도 그랬는데, 여기 이수봉하고 여기 매번 가니까 또 가게 되더라고요. 아, 그럼. 가뿐하게 갔어요. 여기 계단 올라가는데 힘들었는데 몇 번 다니면은 괜찮아지. 그럼 집에서 키우는데 주인을 핥히고 도망가고 그래요? 입술도 깨물는데 이렇게 뽀뽀하려다가 확 깨물고. 영상에서 본 거는 되게 우리 집사람도 옆에 깨물렸잖아. 여기 집사람도 친한데 하다 캉 깨물고. 걔는 강아지가 틀려가지고 강아지는 으르르 해봐요. 네. 하면은 오고 마시지 않으면 꼴이 네. 힘들. 얘는 안 그래. 얘는 먹이 줄 때만 그때뿐이지 그냥 물어요? 물고 와. 도망가고 핥히고 도망가고 그래. 도망은 또 왜 가지? 장난치자고? 물고 도망가고 그냥. 장난치는 건가? 그리고 쓰다듬으면 안 돼. 쓰다듬으면 팍 해서 물어버려. 아. 고양이는 아주 그냥 친해지질 못해. 그래요. 그래서 나는 우리 집에서 얘하고 서열 꼴찌야 내가. 짱구는 좀 부침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막 아무한테나 가는데. 쟤는 아무한테 가죠. 절 식구들한테는 안 가요 또.
저 사람들은 또 피해. 도망가 버려. 근데 일반 사람 모르는 사람 오면은 뒤집고 만지게 하고 다 해. 근데 저 사람 절대 못 하고. 저번에 애기가 막 이렇게 저기 하니까 쓰다듬어 봐 하니까 이렇게 싹싹 쓰다듬었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 그랬는데 그런데 이제 애들 손은 좀 거칠잖아요. 이렇게 부드럽게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불편했나 봐. 그 연꽃 그쪽 그 올라가서 피하더라고. 얘가 초등학교 이제 저학년 여자인데 또 가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그랬더니 맞아 이게 액션만 취하더라고 공격은 안 하고. 그러니까 공격적이지는 않은 것 같은데 자기 표현은. 아 그리고 지난주 일요일날 제가 봤는데 저기 그 화단 있잖아요 저 위에 화단 거기서 풀을 갖다가 싹둑싹둑 잘라먹어서 야무지게 씹어먹는 거예요. 그래서 저거 먹으면 안 될 텐데 그러고 걔 그래서 야 너 그거 먹어도 돼? 먹어도 돼? 그러니까 싹둑싹둑 그래서 야무지게 씹어먹더라고 하면서 씹어먹어요. 그래서 계속 봤어. 그렇게 먹더니만 조금 있더니 앉아가지고 막 배를 해서 깜짝 놀라서 그 왜 그러냐면 죽으려고 그런 줄 알고 아니, 그러더니 조금 있으니까 막 이렇게 토해내는 게 아니라 뭘 하나 이렇게 그 그린색 그걸 이렇게 봤는데 침에 막 뭉쳐진 풀 안에서 덩어리 하나 이렇게 나오더라고. 막 체액 모든 타액 모든 뭔지 아세요? 소화액 모든 그걸 토해낸 거죠. 뭐예요? 고양이들은 세수할 때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해서 그리고 혓바닥으로 다 쓰다듬잖아요. 네. 그 털을 다 먹어요. 먹으면 이 안에서 변이 나오는 게 아니라 이 안에서 똘똘똘 뭉쳐져요. 아. 이거를 일주일에 몇 번씩 토해요. 아. 자기가 이 털 다 먹은 거. 아. 그래서 그렇게 다 빼. 토해내려고 네. 일부러 그렇게 먹는 거구나. 그런 식보다 하여튼 몇 번 토해서 그걸 다 빼내. 그런 행위구나. 털. 네, 털을. 그래서 저는 본능적이든 아니면 뭐 그런 학습 때문에 그렇건 간에 그 풀을 먹어서 그리고 풀을 먹으면 다 토해. 토한다는 네. 걸 알고 그걸. 예, 우리 토리도 그래요. 그 화분 같은 거 갖다 놓으면 먹거나 토해. 강아지들이 먹는 거랑은 다르네. 강아지들은 그냥 먹돌이로 해서 그냥 먹는 거고 얘들은 진짜 영성. 아 이제 수수께끼가 풀렸습니다. 그리고 야 역시 새 박사님 청계사 새 박사님 모르는 게 없으십니다. 아니야 그리고 또 친한 사람 있으면 쥐를 잡아가지고 토막내가지고 그 좋아하는 사람 물 앞에다가 딱 쥐 토막 창자까지는 모르는데 그런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창자 머리 잘라와서 갖다 칭찬 받으려고 그런다. 맞아요. 같이 좀 먹으란 얘기.